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김가루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가루 60g, 쪽파 100g, 고춧가루 1스푼, 깨소금 2스푼, 진간장 1스푼, 참기름 1스푼. 자, 쪽파를 물에다 살짝 데쳐서 무칠 것입니다. 삶아가지고 썰면 미끈덩아리 썰기가 안 좋아요. 미리 썰어가지고 그래 무치면 좋아요. 소금 한 꼬집만 넣고요. 자, 넣었다 금방 냅니다. 자, 살짝 데친 쪽파를 물에 한번 헹궜습니다. 자, 여기다가 진간장, 참기름, 가루, 깨소금, 자, 파를 더 많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김가루 무침 완성되었습니다.